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코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변명은 아니지만 제가 직장인이고 일을 하면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동영상을 찍는데 가끔 가다가 찍기 싫을 때가 많아요. 물론 제가 뭐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뭐 여러분들한테만은 뭐 올바른 정보들도 제대로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유튜브로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작심삼일인 것 같아요. 뭐 하다 보면 뭐 추석이 있으면 설날 있으면 설날 때문에 뭐 쉬다 보면 동영상 찍기 싫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또 집에 오면 피곤해서 뭐 찍기 싫고 뭐 이런 변명 때문에 요즘 뭐잘못 찍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알트코인도 많이 올라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알트코인을 주로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저도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코인은 수익이 발생한 코인들도 발생하고 있고 어떤 코인들은 물론 아직까지도 마이너스가 상당히 심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코인들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어떤 코인들이 조금 올랐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물론 제가 이유에 대해서 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내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비록 제가 인기 없다 하더라도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말을 잘못해서 그분들의 재산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말을 되도록이면 조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감정에 휩쓸려서 어떤 뭘 제대로 되지도 않는 정보를 퍼뜨리거나 아니면 되지도 않는 어떤 호기심으로 말을 지를 수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되도록 그런 누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보수적으로 말을 할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 저도 다른 유튜버들 많이 보고 있고 그분들 말을 따라서 많이 투자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좋은 경험도 있지만 나쁜 경험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뭐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 않아서 제말 듣고 투자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소드는 이제 띄우고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코인 기본 분석을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1번에서 제가 오늘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 분석을 하려고 해요. 베리 실버트가 만든 디지털 커런시 그룹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이거 요즘에 애들이 맞는 것 같아요. 제대로.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실제로 베리 실버트가 투자하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구성한 포트폴리오가 얼만큼 지금 올라갈 때 얼마나 코인들이 많이 상승을 해줬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11번 눌러서, 자, 여기 있는 항목들이 이제 베리 실버트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거든요. 자, XRP가 있고, 물론 XRP는 많은 이익을 받지 못하셨을 건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다음에 Zcash가 있죠. Zcash. 자, 이건 순위예요. 코인마켓캡의 순위대로 이제 나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호라이젠이 있고,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 그 다음에 블록스택 시빅. 아, 이거 아닌데? 뭔가 차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아니고 뭐냐면 XRP,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XRP, 제트캐시, 호라이젠, 대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옛날 걸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어떤 걸 분석할 거냐면 XRP는 지금 큰 도움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건 빼고. 베리 실버트가 했던 것 중에 지캐시, 호라이젠 이런 것들, 익명성 코인. 물론 호라이젠은 익명성 코인이 하고 좀 성격이 틀리는데 지캐시, 호라이젠, 대시, 그다음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것들 얼만큼 잘 맞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 보시면 알겠지만 베리 실버트 아니면 DCG 그룹, DCG 그룹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이 포트폴리오가 쭉 나오죠. 이미지를 보시면.
데리 실버트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베리 실버트에 대한 정보들이 그림으로 쭉쭉 나오는데, 아, 이걸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런 뭐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헤드 이것들 말고 비트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할게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으로 이걸로 검색을 하면 제가 찾고자 하는 게 나올 거예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 많이 보셨던 분들이 쭉쭉쭉 나와요.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이 구글에서 이미지로 검색을 하시면 많이 보던 그림들 쭉쭉 잘 나오잖아요.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이 그림이 아니고 포트폴리오가 그려져 있는 이걸 보고 싶었던 거죠. 제가 지금 이게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분석해 보려고 했던 것도 이거예요. 베리 시버트가 지금 포토 DCG가 했던 그 투자하고 있는 애들이 지금 비트코인 이더 뭐야 알트코인들 상승했을 때 다른 코인에 비해서 얼만큼 잘 크게 올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림은 다 이게 나왔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자 그럼 그냥 이걸로 보시고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투자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 리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대시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더리움 클래식인데 그것들이 얼만큼 올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래는 제가 이제 만들었을 때 여기에 일주일 동안 얼마큼 올랐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했는데 그걸 빼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적어놓고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떤 걸 적을 거냐 하면 베리 실버트가 투자했던 것들이 정말로 얼마큼 올랐는지 다른 코인에 비해서 이제 그걸 알고 싶었던 거. XRP를 빼고 Zcash 그 다음에 호라이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그 다음에 대시 코인 이건 젠이라고 부르죠. ZEN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LTC죠. LTC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BTC 같은 경우도 한번 비트코인 캐시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대시도 해요. 지캐시,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이 정도가 이제 베리 실버트가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근데 저는 제가 찾고 싶었던 그림을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잠깐만 더 검색을 할게요. 지금 최신 DCG 그룹에서 투자하고 있는 게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DCG 뭐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그림을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베리 실버트가 만든 그림을 하나 더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버벅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준비하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이죠. 그레이스케일 이걸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이걸 찾고 싶었던 거예요. 얘들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싶었던 거죠. 얘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투자하는 것들을 보고 싶었던 거죠.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는 것은 준비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버벅거리는 거고 절대 이런 것들은 자랑할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빼놓고 한번 해보죠. 지금 이제 전체 코인을 대해서 이제 해보죠.
상세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제가 좀 이상하게 만든 건데, 제트캐시부터 한번 볼게요. 코인 분석, 제트캐시, 집캐시부터. 아, 제트캐시가 GCH인가? ZCH인가? 모르겠네. 코인 분석, ZCH. 지캐시가 이거였네. ZCH 했나? 이거 아니었죠. 한번 찾아보죠. 코인마켓캡에서.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아우, 엉망인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것도 없고. 지캐시가 생각도, 지캐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ZCH캐시? 지캐시 이거 맞잖아요. ZEC, 아, ZEC구나. 아, ZEC고요. ZEC. 아. 자, 보면 랭킹 25이고, 이거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3% 올랐고, 24시간 하루 동안 11% 올랐고, 7일 동안 43%가 올랐죠, 지캐시가. 아, 지캐시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43%. 이게 지금 7일 동안만 나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7일 이상 나와 있을 건데, 지키시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안에 들어가서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지키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계시죠? 24시간 52주? 볼륨 뭐 올라간 거? 전체적으로 한 일주일 동안에 올라간 거 말고 더 오래된 기간을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없네요. 맥스? 52조. 이거 말고 퍼센테이지 보고 싶었던 건데, 딸락 하나가 나오네요. 얘는 내보다 더 정보를 적게 표시하고 있는데, 이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5%로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얘도 뭐 그렇게 볼 건 없네.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주일 동안에 43% 이상이 급등했어요, 얘 같은 경우.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업비트하고 이게 무슨 비트렉스하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낸스가 8만 1000원 정도, 업비트 왜 4만 4000원으로 나오는 거지? 4만 4000. 이건 업비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집캐시에 대해서, 업비트에 대한 집캐시.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형편없이 가격이 44,000원 나오는 이유가 뭐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ZEC 찾아볼게요. ZEC로. 아, 없구나. 우리 다 전번에 퇴출시켰죠, 업비트에서. 여기서 없는 거고, 빗썸은 아직 있는 모양이에요. 이건 퇴출시켰기 때문에 없는 건데, 이상해서 그 정보가 이상한 거고, 지금 81,000원 정도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비트는 보지 마시고, 퇴출됐기 때문에, 집계시가 퇴출됐기 때문에 보실 필요 없는 거고, 빗썸하고 비교하면 빗썸이 4% 정도, 5% 정도 다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다른 데보다. 그래서 빗썸에선 78,000원 정도인데, 78,000원 정도잖아요. 78,100원 정도? 78,100원 정도인데, 다른 데서는, 비싸게 81,000원 정도? 그래서 한 4%, 5% 정도? 한국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다. 팔려면 어디서 팔아야 된다? 해외 거래소에서 파는 게 맞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집계시를 벗고, 자, 그 다음에 호라이즌, 젠코인을 보시죠.
랭킹은 57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7일 동안에 한14% 정도인데 제인코인은 꾸준하게 올랐거든요. 지금 7일만 보는 게 아니라 좀더 오랜 걸 봐야 되는데 지금 7일 동안에서 14%이고 상당히 많이 올라온 코인 중에 하나예요, 제인코인도.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비트렉스에서 한번 보시죠. 제인코인에 대한 차트. 얘가 얼만큼 차트가 아름답게 올라왔는지. 30일 말고 뭐 원데이로 한번 해보죠. 원데이로 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동안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젠코인이 얘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프도 지금 예쁘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젠코인도 나쁘지 뭐야 않거든요. 근데 이것들도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 않고요. 저왜 삐치삐치 거리냐면 젠코인이 업비트에서는 젠코인이 있거든요. 업비트에 젠 호라이즌 코인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가격이 안 나오는지 그게 좀 잠깐 의아해서.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보시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 가장 핫한 거잖아요. 이것도 옛날부터 이제 지금 랭킹이 11등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11등이고 그 다음에 7일 동안에 46% 올랐어요. 얘는 계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170% 정도 올랐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상당히 차트가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추세가. 이것도 한 원데이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고 쭉쭉쭉 이게 올라오는 모습이 장난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이걸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얼마나 지금 좋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고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익 본 곳들은 좀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파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익 본 곳. 들을 좀 어느 정도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주는 사람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게뭐 어떤 실적에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겹쳤잖아요. 브렉시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불투명하거나 세계 경제가 힘들 때 비트코인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금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은 경제가 어려울 때더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브렉시티라든가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다시 떨어지지 않을 거냐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달 이상은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했을 때 팔아서 현금화 시켜 놓은 다음에 이게 진정되면 그때는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니까 그 현금을 가지고 뭐 비트코인을 사든지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들을 떨어진 가격에 사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고 지금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패턴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항상 그런 패턴으로 갔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현금화 시켰고 떨어졌을 때 코인을 다시 줍는 이런 전략이 지금 대세가 됐거든요. 물론 이런 패턴이 어느 시점에서는 깨질 수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 패턴이 깨졌을 때는 그땐 그 패턴을 따라야 돼요. 근데 지금 패턴은 아직까지는 그런 패턴이 우세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겠지만 뭐 사스라든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최소한 한달 정도는 끌었기 때문에 이게 시작된 지한 일주? 2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직 1주, 2주 후에 뭐 진정되거나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올 거거든요. 안정화되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14,000원 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저항을 부딪혀서 그런지 사람들이 지금 팔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5,000원대 시작해서 지금 13,000원, 14,000원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사겠다고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언제 팔 것이냐를 지금 고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없는 사람이 이걸 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위험이 많죠. 이게 급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베리 실버트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 얼만큼 다른 코인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어요. 자, 이번에는 대시를 한번 보시죠. 대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한국 코인이 가장 싸요.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투자할 수 있는, 뭐, 돈을 입금시킬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너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니, 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이 대인 경험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회라는 거죠. 설령 지금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는 게 어느 나라에서 사는 것부터 더 싸기 때문에, 사는 것도 그렇게 크게,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자, 대시코인 해보시죠. 이 대시코인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에서는 다 인명수 코인이라 해서 세금 탈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서 지금 다 한국 거래소에 다 철수한 것들이죠. 근데 베리실버트라든가 아니면 DCG 그룹에서는 이걸 밀고 있는 코인이고 얘들이 얼마큼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자, 7일 동안 24% 정도 올라갔어요. 24% 정도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가격이 14만 6천원 정도 해요. 이거 지금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업비트에는 없는 거예요. 이건 업비트에서 이거 다 내린 코인들이에요. 익명수 코인이라 해서 다 내린 코인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거래가 되지 않는 것들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대시코인 한번 쳐보면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없잖아요. 대시코인. 아쉬운 거죠. 이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에서 사시는 게4% 정도 다 평균 4% 정도 다 싸게 사요. 무슨 코인인지 간에 4% 정도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비록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지금 한국에서 하면 다른 해외 거래소보다 4% 정도 싸기 때문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데미지가 해외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만큼 올라갔는지, 대시코인이. 차트로 보면 얼만큼 많이 올라갔는지 하늘을 보기 쉬우니까, 예. 자, 완데이로 한번 볼게요. 완데이로.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들어와서 줄기차게 잘 올랐어요. 이렇게 떨어져 다시 올라갔죠. 예. 보시면 알 거예요. 2020년 시작하기 전에는 40이었는데, 42불 정도였는데, 지금 123불이니까, 이것도 꽤 많이 올라간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사셨으면, 13배 정도 벌수 있는 거죠. 젠코인도 지금 계속 괜찮은 코인이고요. 다시코인도, 라이트코인, LTC, 한번 보시죠. 베리실버트가 밀고 있는 코인 중에 LTC도 있거든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26% 정도 올라갔어요. 26% 정도. 나쁜 건 아니에요. 얘도 해외 거래소보다 한국에서 사시면 4% 5% 정도 더 싸게 살수 있어요. 메리트 있는 가격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을 100% 신뢰할 건 아니고 제가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패턴을 알잖아요. 지금처럼 올라갈 때는 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지금 사스라 아니 사스란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아니 브렉시티가 어느 정도 이제 약발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떨어질 건데 이러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에 이런 코인들이 있어서 지금 가격대가 플러스로 됐다 이럴 때는 이제 어느 시점에 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팔때다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익 난 것만큼 팔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다시 그때 밑에서
죽는 게 관건이잖아요. 지금 보는 시각이. 지금 이 패턴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패턴도 어느 시점이나 깨질 거예요. 그 시점이란 것은 상승장, 대상승장 일 될 경우에는 이 패턴이 깨질 거예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근데 지금 대상승장이 아니 지금 이때에는 지금은 팔 때고 이익이 난 것들을 팔 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기다렸다가 지금 팔자마자 어떤 걸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조급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일주나 2주 정도는 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더 올라가는데 상장한다는데 조금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고 그래서 팔더라도 급하게 뭐 모든 걸 다 파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루하루 데이데이마다 조금씩 팔고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게 찌질하다 아니면 나는 너무 그러면 간 떨린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다 팔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런 다음에 다른 걸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 떨어질 때까지. 예. 그게 현명한 거죠. 그게 패턴이고 그리고 그걸 기다린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 현금을 가지고 많은 코인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익을 호재를 맞잖아요.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은 후에 그 현금 가지고 다시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 뭐 900만 원대로 떨어졌을 때 다시 죽을 때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리는 이런 전략 쓰는 게 지금은 그 패턴이 아직 유효하잖아요. 예,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고 예, 지금도 그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대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해 하셔서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도 좋고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안 봤잖아요. 차트를 바이낸스에서 한번 보시죠. 뭐 라이트코인이 얼만큼 올랐는지 원데이로 보시죠.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한 뭐 39불 40불에서 67%니까 그래도 꽤 많이 오서 한 5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네, 오른 것 같고 좀 꽤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높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라이트코인도 저도 라이트코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볼 때마다 팔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올라와요. 라이트코인. 그러니까 내가 다 판다는 게 아니라 이익 난 것만큼만 이익 난 것만큼만 팔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진짜 지금도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제가 핸드폰 보면서 이제 팔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이게 라이트코인 자 그럼 이따 생각하고 라이트코인도 지금 이게 오늘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라이트코인도 지금 반감기가 끝났고 이제 반감기 중이에요. 그래서 반감기가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코인도 지금 반감기 이슈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반감기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메리트가 있는 코인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은 베리 실버트하고 조인트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라이트코인이 왜 있냐면 이거 뭐죠? 베리 실버트가 했던 게 뭐더라? 디지털 그룹 커런시 이렇게 해서 뭐 이미지를 보신 게 가장 빨라요. 이렇게 보면 이게 있거든요. 이게 베리 실버트인데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베리 실버트라는 사람이 중심에 있는 거고 마스터카드가 50%를 가지고 있고 나스닥에서도 거의 많은 부분을 이 회사의 주주로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제 오너를 가지고 있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코인베이스 오너예요. 오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아무 아프면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근데 아무 아프면 전담하는 어떤 투자회사를 만들었었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영을 만들었죠. 얘들이 이제 투자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우리 암호화폐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를 거느리고 있고, 이 코인베이스하고 그다음에 라이트코인이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는 애들이 있고, 지켓시, 리플 뭐다 연결돼 있죠. JP 모간도 연결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베리 실버트가 주도하는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어떤 게 있는지, 그 코인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큰게 제트캐시, 뭐 이런 것들, 호라이즌 젠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대시,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것들이 자 투자하는 종목들이죠. 예. 제가 봤던 게 이제 이게 라이트코인까지 봤고, 뭐이 정도만 보면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제가 뭐 하다 보면 단어가 생각이 안날 때가 많아요. 좀 고쳐야 될 점인데, 그래서 지금 보고 있어요. 제 핸드폰을 보고 있고, 어떤 걸 보고 있냐면, ADA가 요즘에 많이 뜨고 있잖아요. ADA가 얼마큼 떴는지 한번 보실까요? ADA는 뭐 베리실버트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코인은 아닌데, 보시면 알겠지만 7일 동안 31% 정도 올랐죠. 그리고 한국에서 사시면 5% 4% 정도 다더 싸게 살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하시는 게 가장 전 세계 중 어느 곳보다 더 싸게 코인들을 살수 있는 거죠. 팔 때는 한국에서 팔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걸 어디? 바이낸스, 비트렉스로 옮긴 후에 파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현금화 시키려면.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에이드코인이 얼마큼 올랐는지 바이낸스를 한번 보고, 차트를 보고 한번 보시죠. 원데이로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한뭐 0.03에서 0.05, 그러니까 거의 뭐60% 7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고 있죠.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에이다를 가지고 있는 지금 에이다에 대한 손해가 큰 사람으로서 아직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손해가 심해요, 저는. 그래서 더 올라가 줬으면 좋겠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이 거래량도 붙고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적으로 베리 실버트가 주도하고 있는 암호화폐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던 시간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코인 기본 분석에서 탑 52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52 코인들이 있죠. 이건 제가 분석하고 싶었던 거고, 전체 코인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일본 전체 코인. 1등에서 10등까지. 자, 비트코인 1등이고, 이더리움 XRP가 3등이죠. 자, 비트코인 캐시가 4등, 사토시 비전이 5등. 하, 이 사토시 비전. 저는 옛날에 비트코인 캐시 가지고 있을 때 이걸 받았는데, 그때 다 팔아버렸죠.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후회하고 있지만, 그 다음 테더, 라이트코인, 이오스, 바이낸스 코인, 카르도노, 에이다. 에이다가 들어왔죠. 에이다가 많이 올라가서 올라온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올라온 것 같고, 자, 11등부터 10개 보시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11등, 트론, 모네로, 스텔라, 테조스, 대시, 체인링크, 레오, 코스모스, 네오. 레오도 있고, 네오도 있고. 얘는 뭐지? 네오는 알겠는데, 레오가 뭐지? 얘가 18등으로 올라왔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이게 어떤 코인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오는 알고 있는데, 레오가 어떤 코인인지는 모르겠거든요. 이 보시면 그냥 대충 알잖아요.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이거 알잖아요. 트론, 아시죠? 모네로.
이것도 익명성 코인이고, 스텔라, 이건 뭐 XRP하고 테조스. 테조스도 한번 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대시, 익명성 코인, 체인 링크, 이건 링크하는 거. 모든 암호화폐를 링크시켜서 쓸수 있도록 하는 거. 코스모스, 아톰, 뭐 네오 이런 것들은 들어봤는데, 얘는 얘가 18등 됐는데, 얘는 처음 보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레오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은 이제 눈에 다 익으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다 봤던 것들이니까 대충 뭐가 뭔지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눈에 너무 친숙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거라서 뭐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익명성 코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익명성 코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익명성 코인들 다 철수시켰죠? 세금 띵가 먹는다고 해서 다 했는데 얘들이 지금 얼마큼 잘 나가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오늘 아 이건 또 다음에 찍어볼까? 익명성 코인들? 아 그냥 지금 얘기하지 뭐 하나씩 다 알아볼게요. 이제 얘기 이것들 다 카피해 놓고 얘들이 얼마큼 잘 나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나라에서는 다 철수시켰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자, 코인 상세 분석에서 뭘할 거냐면 이제 XML부터 대충 볼 거예요. 21% 상승했고 우리가 다 예매했던 우리나라에서 예매했던 코인들이에요. 대신 아까 받고 지켓이 받고 제인코인 받고 PIVX 한번 보시죠. 얘도 익명성 코인인데 얘는 그렇게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네요. 자, 이건 XHV 이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한6% 정도 뭐 그렇게 소소하네요. 뭐 그다음에 이거 튜브 이게 5% 정도 뭐 이것도 뭐 투자하는 거 잘한 거네요. 자, 그다음에 SBTC 이런 코인도 있어요. 얘는 5% 뭐 이런 거 잘했네요. 잘했지만 모네로 대시, 지켓이, 호라이즌. 이 호라이즌이 익명성 코인은 아니에요. 호라이즌이 제가 분석했을 때 익명성 코인이 아니라, 그냥,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그좀 다른 형태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다 철수시켰던, 세금을 띵가 먹는다 해서, 극도로 국가에서 싫어한다 해서, 거래소에서 자진 퇴출시켰던, 모네로, 대시, 지켓이, 호라이즌. 이런 네 개, 뭐세 개죠. 모네로, 대시, 지켓이, 이런 것들.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만 외면 받았지, 다른 데서는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자, FCAS 스코어를 한번 보시죠. 3번. 이것도 프롬 짜서 이제 자동화 시켜야 될 건데, 제가 지금 너무 게을러요. 자, 여기 보시면 1등이 이더리움이요. 1등 이더리움, 2등 이오스고, 3등이 제로엑스. 아시겠죠? 그 다음 비트코인이 4등이에요. 이더리움 클래스가 5등이라는 거. 모네로가 6등. 아시겠죠? 그래서 모네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퇴출됐지만 상당히 기술적인 면에서 해외에서는 상당히 그 수준이 높다는 거. 그 다음 평가를 높게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알아주셔야 되고, 스텔라가 그 다음이고, 호라이젠. 이것도 상당히 높다는 거. XRP보다. 메이커, 카르다노, 체인링크, 트론, 트론도 괜찮다는 거. 트론도 괜찮습니다. 예, 트론도 괜찮아. 물론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하락됐고, BTT 이건 완전히 쪽박찼죠. 저도 BT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복구되려면 아씨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트론은 괜찮다는 거. 그래서 BTT를 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BTT를 더 사서 단가를 떨어뜨려서 빨리 처분해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돈 가지고 그냥 트론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 생각을 지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어. 어거 그다음 디센트럴랜드 이것도 A예요.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어요. 아시겠죠? 대시보다 더 높게. 이거 지켓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저도 이제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 보고, 그 다음에 이 순위를 보고, 이더미 클래식이 괜찮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호라이즌이 괜찮다고 해서 투자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지켓시도 투자했었거든요. 지켓시가 어디에 있냐? 아, 지켓시. 이거 보고 지켓시가 괜찮다 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얘들은 이제 플러스가 다 됐죠. 제가 익명성 코인에 투자했던 것들. 그 다음, 이더리움 클래시스는 정말, 이걸 보고, 아, 이러니까 얘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구나라고 생각해서 이게 투자했는데, 얘는 정말, 지금 수익률이 많은 거고, 지금 투자해서, 했던 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순위를 저는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이순위에 있는 높은 것들, 그런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순위는 높은데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 그걸 대상으로 산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FCAS 스코어라든가 여러 군데서 이런 걸 조사했을 때 다방면에 어떤 평가를 가지고 이것들에 대한 순위를 매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순위를 보면 아, 여기가 안전하다, 믿을 수 있다라고 우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많이 떨어진 것들,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들, 사람들이 그렇지만 기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싼 가격에 주어서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뭐 암호화폐가 좋아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올라갔을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이걸 봤고 그 다음에 CRC 순위가 떴거든요. 크립토 레이팅 카운실 해서 이것도 순위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아, 그게 안 나와가지고, 이게 순이에요, 이거. 이것도 읽어가지고, 제가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읽어서 이제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을, 이거 읽어와서 이제 프로그램 짜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게을러서. 게으르면 안 되는데. 자, 이거 보고도 제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이란 말이고 이게 2등급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1등급이에요. 이더리움이 2등급이고 XRP가 4등급이에요. 4등급. 5등급까지 있거든요. 5등급까지. 근데 여기서 CRC 그 순위에서는 XRP를 4등급 줬어요. 코인 마켓캡이 랭크 3위인데 4등급을 줬어요. 라이트코인이 1등급이에요. 그래서 라이트코인을 제가 투자했던 거예요. 이거 보고 투자했던 거예요. 모네로도 1등급이에요. 그래서 모네로는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를 보든지 모네로는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제가 그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보시면 모네로 이게 보시면 6등이잖아요. 여기서는 1등급이에요. 그래서 모네로는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모네로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익명성 코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못 사요. 바이낸스 사시든 어디서 사든지 간에 모네로는 사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근데 난 모네로 안 샀어요. 지금 너무 올라가서 사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지금은 좀 떨어질 때가 좀 기다렸다가 모네로는 무조건 사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시코인도 1등급이에요. 그래서 모네로 대시, 이게 익명성 코인이라서 우리 한국에서는 기피하는 코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을 보세요. 잘 나간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저는 대시코인하고 모네로 코인, 이거. 그래서 모네로가 지금 87,000원이고, 대시는 그 두 배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네로가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모네로를 살 거예요. 근데 지금 살 건 아니고, 좀 이제, 좀 안정됐을 때, 좀 떨어졌을 때, 이때 이제 이 모네로를 투자할 생각이 있어. 예. 네. 대시코인 1등급이죠? 체인은 그 2등급. 아시겠죠? 다이는,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이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이는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호라이즌 젠코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젠코인 있잖아요. 호라이즌. 그래서 이걸 샀던 거예요. 이건 이제 업비트에서 살 수 있어요. 업비트에서는 이걸 익명성 코인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업비트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젠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디센트랜드 여기서는 디센트럴랜드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됐죠. 디센트랜드 A등급으로. 근데 여기서는 3등급, 4등급 정도예요. 그래서 디센트랜드는 사는 걸 조금 주저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2등급.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이거예요. MNR. 이게 2등급 줬단 말이에요. 그 순위가 186등인데, 코인마켓캡 순위 186인데, 얘가 2등급 줬다는 건, 2등급 준 것들 보면, 얘들도 저는 이제 분석할 거예요. 2등급 준 애들. 얘들. 어떤 거냐면, 2등급. 이거. 이것도 코인 분석할 거거든요. 누메리오. 이거 분석하고, 2등급 줬던 거. 그 다음에, 이건 분석했던 거고, 분석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제가 유명한 건 알고 한것 같은데, 제가 분석은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코인들이 나중에, 올라, 대박 칠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만약 내가 이걸 큰, 한번, 도박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라고 하면, 이런 코인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코인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 보는 거고. 가격도 292 아주 참하잖아요. 이건 7689.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지만, 발행한 수가 1100만 개밖에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1100만 개. 그래서 이 금액이, 하여튼 이것도 2등급이고, 이거 2등급. 그 다음에 지켓이 2등급. 링크도 분석했기 때문에 안할 거고, 대시 분석했기 때문에 안할 거고. 이들 그 이제 할 거라서 이두 개를 봐야 되고, 이두 개를 보는데 여기서 한번 보는 거죠. 아마 있을 거예요. XMR 없나? 없구나. 여기에는 그다음 얘는 있나? 없구나. 얘기도 없네요. 이티씨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없구나. 아직 룸에 있는데, 얘는 이걸 7등급 줬어요. 만약 이걸 그냥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아주 혹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있나? NUME 아래 너무 극명한데, 두 기관에 줬던 알고랜드 F. 이것도 F등급인데. 아, 왜 이렇게 이렇다니까. 이 FCAS하고 CRC하고 이게 틀려요. 여기서는 F등급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다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적은 금액으로 도박할 가치가 있는지는 분석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가 않다는 거죠. 예. 자, 이 정도 했고, 재정 차질. 차익거리가 가능한지 한번 보시죠. 물론 비트코인을 가지고 하는 거죠. 비트코인. 아,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싸군요. 4% 정도가. 4, 5% 정도가 다 싸요. 업비트가. 그중에서 업비트가 제일 싸요. 4% 정도.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하니까, 옛날에는 플러스 50%까지 갔는데, 지금은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5% 정도? 싸니까, 진짜. 5% 정도 오네요. 팔려면 다 외국에서 팔아야 되고, 살려면 한국에서 사야 되고, 뭐, 이 정도? 이 정도만 하고 끝낼게요.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마진 거래 한번 보시죠. 이거. 마진 거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5번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시죠. 롱이 81, 숏이 18. 비트파이닉스에요. 비트맥스는 롱이 60, 숏이 40. 자, 이건 비트맥스고, 바이낸스 롱이 47, 숏이 52. 항상 바이낸스는 숏이 높군요. 보시면 알겠지만 금액을 보셔야 돼요. 349, 389. 100억이잖아요. 이게 천억도 아니에요. 천억도 아니에요. 천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거래소 중에서 가장 롱숏이 작은, 규모가 작아요. 가장 큰 거래소는 비트맥스. 합치면 거의 1조 정도 돼요. 얘는 만뭐한
4,500 정도, 얘는 1조. 아시겠죠? 비트맥스. 그래서 비트맥스가 제일 규모가 크다는 거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비트맥스예요. 이게 비트파이넥스고. 비트맥스의 금액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총 합치면, 66, 롱이 66이고, 숏이 34예요. 절대적으로 롱이 높죠? 그 다음에 금액으로는 10억, 100억, 1000억, 총. 1조 140억이고, 5,190억 정도라는 거죠. 롱이 높다는 거 한번 보시고. 자. 시가총액 거래 금액 한번 보시죠. 이것도 순위별 1등에서 10등까지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13%, 오, 이더리움 14%, XRP 8%. 비트코인이 13% 올랐는데 XRP 8%야. 지금 XRP 사신 분들이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22, 그러니까 13%보다는 더 커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14. 이건 볼 필요 없는 거고, 익명성, 아, 뭐야,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이거, 라이트코인 26, 얼마나 좋아요. 23, 이거 별로 안 좋아. 에이다 31, 뭐, 좋죠.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급등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1등에서 300등까지 급등했던 거, 뭐가 있는지. 이 급등이 아니라 거래량이 많아진 거, 거래량. 이런 거. 이더리움 클래시, 둘레, 여섯, 6등이죠. 많아진 라이트코인. 보시면 알겠지만, 나머지는 뭐, 34등, 36등, 7등, 11등, 이잖아요. 150등, 6등.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이거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많이 된 것들을 보는 거죠. 퀀텀도 됐고, 이더리움 클래시하고 라이트코인 얼마나 보시면 딱딱 아시겠죠? 얼만큼 높이 오르고 있는지. 라이트코인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럼 저 코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퀀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시 이런 것들 보는 거죠. 자, 반감기 정보 한번 보시죠. 자, 비트코인 한번 보시죠. 며칠 남았, 아, 비트코인은 끝났죠. 아니, 비트코인이 끝난 게 아니라 며칠 남았죠? 102일 남았죠. 그래서 102일 남았어. 그러면 이제 5월 10일, 5월달이, 5월달 아직 많이 남았죠. 비트코인 캐시가 4월달이겠죠. 68일 남았어요. 아직 68일밖에 안 남았어요. 4월달이, 4월달 68일 남았고, 비트코인 캐시가 69일 남았어. 하루 더 남았, 69일. 그럼 4월 9일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4월달, 5월달. 이때를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최고가 대비 하락폭 한번 보시죠. 이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는 거죠. 코인게코에서 보여준, 최고가 대비 얼만큼 올라왔는지. 자, 비트코인은 51% 정도까지 왔어요. 이더리움 87%. 와, 많이 상승했죠. XRP는 92. XRP 아직 저조예요. 더 많이 달려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 캐시 89%.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야 돼요.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33%. 아, 얘는 정말. 라이트코인은 81%. 이오스는 80%. 자, 에이다 95. 에이다도 더 많이 올라야 돼요. 에이다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아직도 급등했다지만 이건 급등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른 거에 비하면 이더리움 클래스 72% 정도. 트론 91. 트론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아직도 XMR 모나라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86%예요. 그다음에 스텔라 루멘스 92, 테조스 뭐이 보시죠. 링크 35,
뭐 이런 거 보이시죠? 뭐 이거 쭉쭉 보시면 되고, 이 코인게코 에 있는 거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시작 지배력 비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알트코인들의 비율을 볼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제가 언제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되는지를 이제 대충 알수 있는 거죠. 자, 65%까지 떨어졌어요. 이더리움 7%까지 올라왔고, XRP 4%, 비트코인 캐시 2.6%, 테더, 라이트코인 1. 보이시죠?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 줄어들었다는 거, 그걸 보시면 되는 것 같고, 네. 그걸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공포 탐욕 지수 보시죠 한번. 사람들이 얼마나 암호화폐를 사는데 심적인 부담을 얼만큼 안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레이트. 어우, 지금 57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그레이트. 괜찮게 보는 거죠. 57. 비트,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공포감이 없어요. 올라가니까 이제 간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간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탐욕 지수가 계속 높아지면 사기 시작하겠죠, 사람들이. 예, 지금 슬슬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만 해도 공포감이 있었는데, 공포감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공포감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살만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고, 뭐 사고 막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시점이 된 거죠. 코인뉴스가 있는데, 코인뉴스는 안 할게요. 너무 많이 했겠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끝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처음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이 두리뭉실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